어릴 때부터 같이 시작해서 잘 버텨줘서 고마워. 잘 어렵게 되어서 고마워. 아유. 언니다 언니. 어리고 고맙다. 나는 우리 유리 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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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빈. 너희들도 다 알겠지만 우리 멤버들이 한 명 한 명이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좀 신선한 얼굴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신장팬 좀... 느낌으로, 그렇지. 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거든. 아니, 나왔잖아, 제빵왕 김탁구. 아, 조용히 해! 아, 조용히 해! 아니, 김탁구에 나왔어. 조용히 해! 성경관 스캔들에도 야, 조용히 해! 진짜? 아역배우로? 아, 왜 좋은 건데 조용하래. 아니, 그리고 유빈이도 내심 싫지만은 않았는지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싫지만은 않았어. PD한테 전달해 주는 거네요. 조용히 한 번 더 얘기해달라는 거야. 맞아, 맞아. 유빈이는 근데 쟤를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거는 이름을 바꿨잖아. 이름을 완전히 지금 바꿨어. 빈이잖아. 빈인데. 빈이에서 나왔는데 왜? 빈이에서. 그 빈이라고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 아, 모자. 그치? 그치. 근데 모자를 내가 데뷔 초에 되게 의기양양하게 인터뷰를 했었어. 저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검색어에 모자 비니보다 먼저 올라오겠습니다 했는데 안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고. 안 돼. 나도 미니 인형은 못 이겨. 안 되지, 안 되지. 아직도? 얘는 인형은 못 이겨. 유아는 아예 막 이겨. 유아는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다행이야, 우리도 동해는 검색하면 동해 바다밖에 안 나와. 20년째야 지금. 아, 이게 세구나. 그래도 열심히 해보고자 이름을 바꿔봤어. 그래서 유빈, 유빈으로. 아니 근데 유빈이가 미니를 엄마라고 부른다면서요. 오! 맞아. 네? 내가 미미를 연습생 때부터 엄청 그 엄마처럼 따랐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미미가 연습생 때부터 정말 들어갈 때부터 월말 평가 점수가 적혀있거든? 근데 근 6개월간 1위가 다 미미였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미가 엄청 모범생이어가지고 다 규율을 다 지켜야 하는 그런 학생이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미미가 그거에 스트레스를 가끔 받을 때가 있었는데 8년 해보고 아니니까 아닌 걸 안 거지. 그 틀을 깨고 어느 순간부터 나아가더라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나도 미미처럼 돼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름을 바꾼 거야. 저희 죄송한데 잘 바꿨어. 그 말 진실입니까? 그럼! 아닙니다. 이게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왜? 거예요? 왜? 약속되지 않은 약속되지 않은 곳에서 마이크를 준다는 건 이건 가수로서 이거는 그럼요. 매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패턴은 이거 한 천만 비 찍었을 걸? 네 맞아요. 이 영상 완전 대박이었어. 네, 맞아, 나도 봐봤어. 그러니까 유빈이는 너 물보라를 일으켜라고 준 거야? 아 이게 그게 있어. 우리가 행사 공연을 다닐 때 딱 이제 뭔가 외쳐주세요 할 만한 그 정적 포인트가 있거든. 근데 이제 나도 이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소재가 조금씩 고갈이 되더라고. 그래서 멤버들한테 한 명씩 마이크를 내가 주기 시작했어. 주기 시작했는데 그날 좀 바빴어, 이날. 바빠서 내가 미미한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한 거야. 생각해보니까 안 줬던 거, 얘기를. 그래서 저 영상이 나온 거야. 그 아주 이제 마이크를 넘겼다는 건 우린 립싱크가 아니라 라이브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냥 유빈이 내 마이크는 살아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빈이가 당연히 간판이 돼야 된다. 아니 그리고 유빈이는 내가 진짜 오늘 녹화하기 전에 지난주 목요일 했어요. 목요일날 네. 제가 이제 집에 가다가 라디오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예. 전화 연결한다. 스타들한테 가는 거예요. 예. 저는 걸그룹 한 분 전화 연결됐습니다. 걸그룹 누굴까? 정말 기대되잖아요. 목소리 변조를 해. 네. 안녕하세요. 누구냐? 오마이걸이 누구죠? 유빈! 전화 연결하지 않았어? 배성재 태. 나 나경이야. 나 나경이야. 오마이걸. 확실하게 유빈 지지는 저 혼자 한다는 얘기예요. 잠시만. 아, 들어왔습니다. 예. 아, 이렇게. 아, 이게 뭐예요? 왜 찬물이 이렇게 많아요? 원래 직원이 아니고 이거는 나 완전히 잘못된 에피소드예요. 여러분 전화 연결하는구나. 차기 연적이 한두 번도 아닌데 뭐 이렇게 세상에 뭐라 그러세요 우리 김현철 씨한테. 그럼 그래요. 그래서 전 유빈이 성공아 잘 들었다. 자 다음 우리 팀의 막내로서 99년생. 맞아. 압도적이죠. 네. 오마이걸이잖아. 네. 그래서 우리 중에서 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난 나라고 생각해. 나이로 들어온다고? 유일한 걸일 수도 있죠. 유일한 걸일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누구 말이야?
우리도 슈퍼 시니어가 됐듯이 다 그런 게 있는 거 아픔이 있어요. 팀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내가 거를 지켜줄게. 그지. 또 평균 나이를 깎고 있고 뭐냐 오냐면 버릇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답장도 늦게 있고 지금 아린이 또 아직 멤버들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이 때문에. 아니야. 승희 전화번호 알아? 알아. 오늘 알게 된 거야? 말해봐요. 자, 말해봐. 번호 공개. 말해, 자막 처리해 줄 테니까. 자막 처리요? 모자이크 처리가 아니라? 자막, 자막 처리면 자막 처리. 전국민이 다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생방에서 그 저장 안 해가지고 승희 망신주 때문에. 내 생일날 나한테 망신을 줬어. 어? 어 진짜? 어. 아니 그게 승희가 번호가 한번 바뀌었었나 봐. 어. 그게 나는 그걸 모르고 그 정보를 얼마나 연락을 안 한 거야? 저장을 했던 거지. 야? 어? 아리나! 누구세요? 아, 아리나. 네? 너 나를 저장을 안 해놓은 거야 지금 아리나? 아 승희야! 승희 씨? 야! 단둘이 있으면 그럼 어색한 사이가 승희랑 아린이라고 효정이가 그지? 내가 이런 건 아니고. 어 그렇게 간단한 얘기 아니야. 그렇게 간단한 얘긴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우리 사이가 너무 너무 좋은데 굳이 뽑자면은 둘이다. 라고 얘기한 거. 아니 다른 멤버도 또 어색할 것 같은 멤버들이 있어? 또 있어? 유빈이랑 승희랑 유아? 유아도. 아 유빈이랑 유아 둘이 어색해? 왜 둘이 또 왜? 나는 괜찮은데. 그만해. 아, 대부분 한 사람은 모르는구나. 왜? 아 사실 내가 작년 유언이랑 둘이서 스케줄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성향이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골라도 너무 양극을 고르고 또 언니가 아까 이제 영상으로 봤다시피 애교가 엄청 많고 말투가 되게 유니크하잖아. 근데 그런 거를 내가 또 무뚝뚝하다 보니까 좀 잘 못 받아줘 그런 거를. 그래서 조금은 어색하다. 아 나 그 방송 봤거든 나는. 아, 봤어? 강원도 갔었지. 맞아. 어, 진짜 어색해 보였어. 난 침인지 몰랐어 둘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야. 방송에서 이거 농담처럼 얘기하잖아. 어느 순간 이게 또 순서 있어서 불편해질 수 있어. 그래서 이거 딱 오늘 고미사.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손잡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 돼. 유아라. 유빈이 잡을까? 유빈이. 그래 둘이 나와서 손 잡고. 그래, 그래, 당연하지 않으지. 언니가 먼저 끌어주면 돼. 그래. 너가 띄운 불꽃이니. 미안해. 언니 우리 메인 댄서로서들. 눈을 봐야지. 나를 봐. 아 저 메인 댄서로서들 우리 춤 많이 잘 춘다고 이미지 잘 만들어주고 열심히 노력해줘서 고마워. 나는. 너한테 맨날 고마워. 어머. 오. 진짜로 맨날 힘 연습 힘든데 열심히 으쌰으쌰 해줘서 너무 고마워. 어제도 너 덕분에 촬영 잘했어. 아. 미안한데 미안한 거. 야 이런 눈 봐. 그래. 미안한 거 하나씩. 미안한 거. 야 맨날 고마워 좋다 이거. 미안한 거? 어 그럼 나 진짜 미안한 거 있어. 뭐? 그 언니가 가끔 대기실에서 막 유빈아 뭐 어쩌죠 이렇게 해서. 오늘 힘드네 하고 애교 부릴 때 가끔 이어폰 노래 안 나오는데 야 이거 당연한데 야 이거 맞아? 야 이거 당연한데 둘이 풀라고 미안해 미안해 이거 안 했어 안 했는데 야 풀라고 만들어 와 대박인데 이거 우와 야, 잠깐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아니 풀라고 만들어 아 잠깐만 방금 감동받았는데 풀라는 거 아닌데? 아니 가끔 진짜 한 몇 번에 한 번. 아 물론 장난이겠지. 오케이 다시 한 번. 그 짧은 거 최하랜도 최하랜도. 나도 스케줄이 힘든 때가 있잖아. 그래. 필요할 때가 있잖아. 나 미안해. 말 많아서 미안해. 자 그 자 다 사랑해야 돼. 사랑해. 다시 말로. 다시 안 좋아져서 처음부터 다시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마무리하면 돼. 아니 사랑해. 하지만 나는 막 감정 표현 잘 못하고 언니들한테 말 잘 못 거는데 언니가 먼저 맨날 말 걸어주고 다가와줘서 너무 좋았어. 사랑해. 사랑해. 나는 처음에는 엄청 어려운 나랑 달라서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한 9년 같이 있다 보니까 너라는 사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고맙고 사랑해.
아영이랑 승희 나오고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아영 멤버들끼리 너 별로야 아 보고 싶어요 오빠 오세요 너 별로야 나 맛이 고마워. 우선 오늘 또왜 울어? 잠시 치마 돌아갔대. 치마 돌아갔대. 머리 돌아가는 건 아니지. 그러고 울지. 머리 돌아가면 아파. 그럼 울어. 슬프지? 울지 마. 괜찮아. 울고 싶을 땐 또 울어. 야, 울어? 왜 울어? 와 수희 진짜 잘한다 짱이다 미안한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잠깐만 지금을 흘리기 잘하는 거야 와 진짜 그러니까 이제 지난 세월에 말 못할 감정들이 있었던 거지 눈보면 약간 와 근데 진짜 왜 어릴 때부터 같이 시작해서 잘 버텨줘서 고마워 잘 어렵게 되어서 고마워 아유 언니다 언니 아리도 나는 울어? 어린이가? 이런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우리가. 나는 그래, 그걸로 감사해준다. 이걸로. 완전 울어 좋아요, 어떡해. 애들 합동적으로 얘기하더라. 그래, 그게 다 이게 좋다 그래.